자, 문어 손질하는 방법은 손가락을 이렇게 여기 넣으시면은 요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. 요 부분을 칼로 이렇게 집어넣으셔 가지고 요 자리만 이렇게 끊어 주시면은 이렇게 톡 끊어 주시면은 이제 뒤집어집니다. 뒤집으셔 가지고 요 내장만 깨끗하게 그냥 잡아 뜯어내시면 됩니다. 밑으로 쭉쭉 당기셔가지고 어느 정도 내려오면은 칼로 요 부분만 이렇게 도려내시면 됩니다. 이런 식으로 이 부분만 돌려서 이제 내시면 됩니다. 여기 보시면 눈이 있습니다. 눈이 눈 삶기 전에 데치기 전에 미리 제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. 나중에 데치고 난 다음에 제거하시다가 이게 터지면은 비린 맛도 좀 많이 나고 하니까 눈은 미리 제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 눈이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. 칼집을 이렇게 눈 옆에다가 하나 넣으시고 그러면은 쏙 빠집니다. 눈알이 이렇게 빼시면 됩니다. 눈알 옆에다가 칼을 이렇게 찌르고 나신 다음에 터져버렸는데 이렇게 제거를 하시면 됩니다. 자, 안에 있는 흰 부분까지 싹 빼주시고
응?